자, 오늘은 나이 50이 넘어서야 이해가 되는 말 18가지, 라고 해서 인터넷에 좀 화제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50이면 이제 지천명의 나이라고 하죠. 아무튼. 아, 그리고 영상보다 좀더 빠르게 이 텍스트 글로 보시려는 분들 하단에 이 더보기 클릭하셔갖고, 이 카페 글 링크로 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18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자, 인생은 운 7기상. 운이 70%고 의지가 30%다. 두 번째로는 인생에서 제일 안 좋은 것이 젊었을 때 성공하는 것. 그리고 중년에 아내가 또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 또 늙었을 때 가난한 것이다. 세 번째, 잘난 사람보다 약간 무능한 사람이 회사를 오래 다닌다. 네 번째, 동창 모임에 가보면 학교 다닐 땐별볼일 없었던 이들이 성공한 경우가 많다. 다섯 번째,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사람들 관계에서 영향가를 따지는 것이다. 여섯 번째, 무엇이든 20년은 해야 겨우 전문가 소리를 듣는다. 일곱 번째, 만나는 사람마다 명암을 뿌리지만 읽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여덟 번째, 업계를 떠나면 그쪽 인맥은 거의 남지 않는다. 아홉 번째, 월급은 내가 회사의 공헌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기회 손실에 대한 비용으로 받는 것이다. 열 번째, 남자는 40대 초반에 자뻑이 제일 심하고 40대 후반부터 급속하게 비겁해진다. 열한 번째, 다음에 다섯 가지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입 밖에 낸 말, 쏴버린 화살, 흘러간 세월, 놓쳐버린 기회, 돌아가신 부모님. 12번째, 결국 남는 건 배우자가 아니라 자식과 사진이다. 13번째, 재능보다 중요한 건 배짱과 끈기다. 14번째, 사람들의 추억이나 기억은 매우 부정확하다. 15번째, 회사는 기억력이 없다. 16번째, 행복해지려면 두 가지를 해야 한다.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엉뚱하고 이 무모한 꿈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17번째, 인생은 당신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러나 누구를 만나느냐는 대부분 운이다. 18번째, 삶은 생각할수록 비극이지만 그래도 즐겁게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즐거운 게꽤 많다더라. 네, 이렇게 해서 18가지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공감이 되시나요? 꼭 나이가 지금 50이 아니더라도 3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읽어보시면은 틀린 말이 없다라는 거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협찬입니다. 취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 90개가 넘는 컨텐츠 자격증 강좌들이 있습니다. 하단에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링크 부분 설명글에 링크 남겨드렸으니까 참고해서 교육과정도 무료로 한번 수업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